전자공학과는 21세기 지식정보 산업의 핵심 영역인 컴퓨터, 반도체, 정보 유무선 통신, 가전, 로보틱스, 영상 분야 등의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 전자공학과는 미래의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는 첨단 실용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함으로써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공학과에서는 급변하는 전자공학 기반 산업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 및 회로 설계, 컴퓨터 응용 및 인베디드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및 신호 처리, 캡스턴 디자인 등 현대 전자산업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전공 분야 이외에도 전자공학 전반에 대한 기초 이론과 응용 기술을 배우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전자기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폭넓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분야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의 각급 공공기관, 국가기술공무원 등 많은 취업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 전자공학과의 수업은 학생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이론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자칫 실습에 대해서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을 실험을 통하여 적극 보완하고 있습니다. 학과 내의 학습 동아리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자공학과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제작 활동이 주가되는 CAM4328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야누스, 그리고 미국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SAC 총 3개의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여 전공 지식, 토론, 정보 공유, 대외 활동과 공모전 참가 등 많은 스펙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미국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60명이 넘는 우리 학과 졸업생이 미국 대학원에서 합격하였습니다. 미국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미국 유수 기업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등에서 취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유학 동아리 전용 열람실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첫 번째 기회였다면 대학에서 두 번째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성과와 관련하여 출간된 책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학생 수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입학하기 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확실히 여학생 수가 남학생들보다 적은 편이긴 하지만 여학생들끼리 서로 잘 챙기고 남학생들도 여학생들을 잘 배려해 주어서 학교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공대하면 남성 편향 분위기를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데요. 요새는 저희과 신입생들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전자공학과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자공학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자공학과는 PEM 제도와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님들과 학생들, 선후배 관계가 스스럼 없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내의 열람실과 다양한 학습 동아리가 배치되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T 및 체육대회와 각종 학과 행사를 통해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는 학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인 전자공학과에 지원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대학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 화이팅!